액땜의 마일리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액땜 마일리지 최고일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랄까? 진짜 액땜, 그쵸? 야, 뭐좀 나쁜 일이지만 액땜 했다고 쳐 아,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 마일리지가 있다고 맞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놈의 액땜. 그게 그러니까 액이, 액땜이라는 게그 액운을 떼워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우리가 액땜이라고 얘기하는 그일 자체가 이미 큰 사고인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죠. 맞아요. 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안 좋은 것들이, 악재들이 있을 때 네. 그걸 잘 이겨넘기는 어떤 민족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뭐랄까? 국민들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잖아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라 망해간다고 금 모으는 나라가 어딨어요. 이번에도 요새 보면은 진짜 참 잘들, 물론 뭐 아쉬운 그런 소식들도 종종 들려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대단한, 정말 뭐랄까, 전 세계적인 거의 팬데믹 그, 이번에 WHO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정말 이 난리통에 이 정도까지 그래도 해낸다라는 거는 버티고 있고 국민성이, 이겨내고 정말 있고. 그 국난 극복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 국민성이 진짜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액땜 마일리지 거기서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봐. 액땜 이거를, 이걸 액땜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죠. 네, 아우, 그렇습니다. 1등 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 검사 수와 그 치명률을 보면은 진짜, 현저히 낮잖아요. 다른 나라에 1%가 안 비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치명률이. 그런 부분만 해도 그래도 이 와중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여전히, 그래도 신경 써야 될좀 시간이 좀 길게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다들 요새 많이 고생들 많으실 텐데, 다들 건강히 이 시기를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국난 극복이 취미인 그런, 취미. 한국인들인 만큼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맞아요. 버티고 맞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네. 나라입니다. 네. 정말 악바리 같은 그런 근성을 맞아요. 가진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도 정말 어떻게든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힘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씨도 힘내시고요. 그렇죠. 네, 이누 특히 씨는 지금 이제 따뜻한 거 저는 추워서 힘이 안 나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네, 이걸 이겨내려고 지금 요새 그 꽃샘 씨가 너무 심해가지고 3월도 맞아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에 얇은 티 하나에다가 그냥 이거 입고 왔는데 티 하나 입고 아, 리뷰를 하려니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약간 좀 둘이 온도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아, 이렇게 입고 괜찮아요. 앉았습니다. 아, 춥습니다. 지금 건우도 저기 파카 입고 앉아있어요. 네. 자, 오늘 저희, 비싼 기타로 또 한번 오랜만에 귀요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2019 SJ200 디럭스 모델인데요. 우리가 맨날 상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SJ입니다. SJ 상전 중에서도 이제 뭐 디럭스나 빈티지 이런 그 특수템들은 가격이 정말 비싼데 오늘 맞아요. 하는 이 디럭스는 정가 869만 원, 20% 할인가 695만 2천 원. 와, 와, 진짜 음마만해. 음마하다 진짜. 이게 지금 695만 2천 원 보고 지금 놀라셨을 텐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SJ200 빈티지 할 거거든요. 이건 빈티지. 할인가가 721만 6천 원, 권속가가 900이에요. 900. 와, 대단하다. 그쵸? 뭐 거의 진짜 차한대살수 있는 돈이죠. 900. 와, 이거 정말 뭐 SJ 뭐 좋은 기타인 건 알겠는데 정말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아, 진짜 비싸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SJ 모델들 쭉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했던 SJ200 스튜디오 모델. 스튜디오라는 거는 보통 그 거품을 좀 빼고 맞아요. 가격을 낮춰서 스튜디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튜디오가 359만 원이에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명호 씨가 이 양반 젊구만. 저는 세자. 이건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낮으니까 상전까지는 아니고 세자 세자. 200 해서 8.5, 8.0 이렇게 드렸고요. 이게 점수가 막 그렇게 잘 나오기가 힘든 게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8.5면은 가격이 높은데 8.5면 잘 받은 괜찮게 거죠. 나온 네. 거죠. 자, SJ200 584만 8천원, 스탠다드가 584만원이에요. 스탠다드. 네. 명호 씨 여름엔 콩국수, 뭔가 약간 그 시원한 네, 톤에 대한 시원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상종 200, 저는 상종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 정도. 네.
자, 이번에는 SJ 200 빈티지. 요게 721만 원. 이게 이제 2018년형 모델이고 2018년 11월에 했던 거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SJ 200 빈티지가 2019예요. 그래서 스펙은 똑같은데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721만 원으로 가격 동일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것과 명호 씨는 훈련 잘 된이구나. 네, 훈련 잘 된 근육질의 적토마 이렇게 주셨고 저는 단단해서 그래요. 네, 소비자를 들라하라 이렇게 드렸습니다. 완전 상전. 요게 8.5, 8.0. 그 다음에 SJ200, 요게 68 SJ200, 요게 658만원짜리 모델이 또 하나 있었네요. 너희가 68년도를 아니 SJ6조 조발표 담당 뭐 이렇게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구아나 버스트가 있었군요. 이구아나 버스트. 네, 이구아나 버스트 예뻤죠. 스네이크 바이트가 610만원, 이구아나 버스트가 634만원. SA 점보 바디의 기준, 댐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이러면서 8.0, 8.0 나왔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대충 8.0에서 8.5 사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SA 200 디럭스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2019년형. 이거는 냄새 맡으면은 예전에 저희가 깁스 에서 초콜릿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초콜릿 냄새 사이에 그 구린내가 맞아요. 약간 꼬리꼬리한 그 냄새가 냄새 네. 그래서 저희가 초콜릿 똥내라고 초콜릿 똥내 맞아요. 흔히 얘기를 했었던 그 깁슨의 고가라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약간 구린 듯한 그 냄새가 빠지면서 정말 달콤한 다크 초콜릿의 맞아요. 향이 나요. 정말 깊은 향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치다가 자꾸 이렇게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치다가 향이 올라오니까 치다가 이렇게 돼 자꾸 너무 냄새 이상해 보인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겨. 냄새 맡으면서 기타 치는 게. 아 근데 그만큼 냄새가 좋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SJ200 디럭스. 자, 이따 냄새 맡는 것도 시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7cm. 무게는 2.41kg. 두께는 116mm. 9프렛 뒤뜰레가 75mm고요. 시트가 스프루스탑. 로즈우드 축구판. 이게 로즈우드 버스트입니다. 색상 자체가. 로즈우드가 굉장히 진한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축구판 로즈우드 피니쉬에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라운드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의 그로버 로토메티의 키드니 버튼 금장으로 정말 화려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프렛도 금장입니다. 굉장하죠. 너트는 본넛에 브릿지핀은 터스크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가 43.815mm, 지판은 리치라이트입니다. 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의 골드입니다.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SJ200 머스테쉬, 네, 저 코수염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바디가 큰 거에 비해서 많이 벙벙거리지가 않아요. 깁슨 트윈 그 든든하고 멋있는 사운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깁슨 이 가격대에서 6,700만원대에서 진짜 충격적으로 좋은 소리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막 엄청나게 확 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 소리 좋네. 좋아요. 소리 좋다. 따뜻하고 풍성하고 네,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네. 남성스러움이. 네. 근데 뭔가 막 상남자 이런 느낌 아니고 아, 그 느낌은 뭔가 아니에요. 되게 네. 그냥 든든한 느낌. 든든한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자, 좋습니다. 그러면 티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네요.
선생님 소리 좋다. 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볼륨 톤 컨트롤 VTC 픽업입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세죠. 잡아야 되겠어요. 조금 잡아 볼게요. 미드를 조금 좀 많이 깎고 로우도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 로우 쪽에 그 사운드가 확 좀 올라가 있네요. 맞아요. 더 내려도 되겠는데 로우. 미드를 많이 내리고 로우도 내리신 거죠? 네. 네. 오, 그래도 점이 나요. 괜찮다. 좋아요. 듣기 좋은 사운드입니다. 로우 봐. 깎아, 다 깎았는데. 로우 쪽이 좀 많긴 하네요. 네, 그죠? 맞아요. 깎았을 때도 이 정도로. 근데 로우가 듣기 싫게 많은 게 아니고, 맞아요. 되게 멋있는 사운드의 로우가 잘 나옵니다. 대신에 조금 이거 사운드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EQ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핑거가 역시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이 좀만 올려보죠, 핑거. 어, 근데 로우 진짜 뭐 엄청나네 양이. 로우 부자네 완전. 맞아요. 괜찮은데요? 멋있어요. 사운드 네.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EQ를 우리가 555가 아니고 로우에서부터 한 327? 326? 이 정도 맞아요. 정도인가? 그 정도. 그 정도. 네, 네, 327 정확합니다. 정도. 네. 오, 역시. 이것이 정도... 작곡가의 위험? 왠지 그 정도 깎아야 될 것 같거든, 아까 느낌이. 맞아요. 네. 327 정도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 되게 밸런스 좋은 그런 아르페지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 깁슨류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또 조금 약간 투박하면서 좀 장르적인 사운드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이런 거. 아, 이런 게 너무 멋있죠, 깁슨은. 아, 참. 아이, 찰지다. 연주가 너무 좋네요. 계속 듣고 싶네요. 아, 이런 사운드는 정말 참 좋죠. 이런 사운드가. 좋네요. 미국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막 명음 씨도 크고 막 기타도 크고 막 찐하고 막 손도 크고 막 이 비브라토 하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사운드 좋네요. 네. 요런 장르적인 사운드에서 굉장히 또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특화된 기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명음 씨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 요거는 오랜만에 드라큘라. 드라큘라. 네. 네, 오랜만에. 얼마나 벙벙거리는지. 아, 이 드라큘라가 또 그 로우 빡빡 치고 나오는 그 느낌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어 로우가. 근데 또 듣기 안 좋은 사운드가 아닌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멋있어요 사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요 보통 반반 정도 맞추는데 요거는 조금 로우 사운드가 좀 커가지고 그 컨덴서 사운드를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잡았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네 그렇게 사운드 모니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J200 디럭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자체가 좀 남성적이고 어 뭐랄까 좀 화려함보다는 좀 듬직함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르적인 약간 블루스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남자면 한 번쯤 타볼 만한 외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외건, 네 그렇죠 외건 느낌. 좀 뭐 자극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로망 같은 거를 약간 네. 이렇게 토박하고 막 사륜구동의 맞아요. 어떤 막 찌차 같은 그런 거 느낌의 그런 느낌. 네. 호드 큰 차 괜히 오프로드 막 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산 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 로망을 자극하는 뭔가 있어요. 어 저는 이제 그 중저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에서 중고나라 말고 중저나라 오늘도 평화로운 중저나라. 아, 네. 진짜 저렴하네. 저렴하다니. 아니 중고 말고 중저라가 아니라 저렴하게 느껴져서 중저나라. 준비되셨습니까? 네 몇 대 몇? 네 88입니다 88. 확실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사운드가 진짜 좋긴 좋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깁슨에서 어떤 기대하는 부분을 확실히 만족시켜주는 그 포인트가 있죠. SJ가 그래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기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트로크 막 이런 것들이 더 예쁜 기타는 같은 가격대 깁슨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용도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티지. 빈티지 요거 2018 빈티지하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21만 원. 네, 요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가격이죠. 어떤 감동을 줄 것인지 네, 다음 시간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